여전히 이 코드, 제2장에 있는 코드들을 같이 좀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behavior 이렇게 설정을 해줬죠. callback, 그래서 upload라고 하는 것과 download라는 두 개의 callback, 그리고 type 지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behavior를 준수를 해야지. 그래,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all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즈 should implement these two functions. 요두 펑션들을 다 임플멘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컬 해서 구글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로컬 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렇게 임플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로드, 다운로드 두 개를 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프로바이더 파트 먼저 이렇게 뒀어요. 프로바이더에서 인바이러먼트를 불러오죠. 인바이러먼트 불러와서 업로드 타겟 줬어요. 타겟은 컴파일 인바이러먼트 여기서 불러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는 원래 코드는 get environment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deprecation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compile environment 이거로 바꿨습니다. 제가 바꾼 내용이에요. 엘릭스드립의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여기 어디 있느냐 하니까 config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걸 불러와서 여기 어디 있나 프로바이더 이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타겟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타겟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로컬 파일로 오게 되는 거죠. 구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프로바이더 잡아뒀고 def delegate 마찬가지. 이 delegate는 요 펑션을 여기에 있는 펑션으로 대신하겠단 말입니다. 그죠? 이 펑션을 요걸로 대신한다. 이게 def delegate예요. 그리고 storage는 요렇게 이제 요게 사용자 인터페이스, use 인터페이스 펑션이 요거예요. 스토어 하고 요뭐 등등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7장, 6장, 6장에 가서 내용을 자세히 볼 겁니다. 지금은 굳이 나와 있을 이유는 없어요. 자, 그게 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고 util 해서 util 타임스탬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준 게 있고 요건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구성은 이해가 되시죠? behavior를 썼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특색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behavior를 어떻게 쓸지 그거는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요건 그대로 한번 이 소스 코드는 제가 깃에 올려놓을 거예요. 깃에 있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순서는 2장에 있는 걸 순서를 좀 할까요? 어떻게 readmd에다 readmd 순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 순서 그냥 mix phoenix.new 해서 엘릭스 드립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뭐 다른 거 없이 요 명령으로 요거 하나면 다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요거 그게 여기 그럼 자동적으로 되게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된 상황에서 요 뭐예요? 제가 기시 올려놓은 이 파일들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파티에 예제가 좀 있으니까 요 예제를 좀 보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요?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요런 요게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넣고 IX 파일을 열죠. 컨트롤 A 인데 추천해 놓고 뭐 믹스 위드 노 아규먼트 머스트 비 엑스큐티드 MD 파일에 있는 요거 때문에 그렇군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원래 있던 그대로 남겨놓죠. 오케이. 에러가 떴습니다. 그 에러가 아니었네요. 다른 에러가 있군요. mix ixx mix 튜토리얼. 아, 그러네요. 제가 튜토리얼을 내 있습니다. 챕터 2에 들어야 되겠죠. 7이 챕터
test2 얘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cd lx3 lx3 들어가서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현재 lx3 chapter2에 lx3 별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ix 이렇게서 들어가자. 자, 컴파일하고 뭔가 열심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은 상황에서 우리 튜토리얼 페이지, 요 튜토리얼도 이그젠플에 제가 하나 넣어뒀어요. 요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믹스, 이거는 필요 없고, 아, 요것도 한번 보죠. 믹서, 다음에 XREF 그래프 포맷 닷, 요거. 요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요거 뭐냐니까, 모듈들 간에, 예, XREF라고, XREF는 이거는 모듈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 싱크와 소스 두 가지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싱크, 소스이죠. 보통 소스는 다른 말로 프로듀스가 되고, 프로듀스. 그리고 싱크는 되게 컨슈머라고 표현합니다. 컨슈머. 모듈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relationship among modules in my app, 내 앱에, 나의 앱에서 모듈들 간의 관계, 어떤 모듈이 어떤 모듈에 의존하고 있는지 dependency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dependency graph를 만들어줘요. 그게 이 XREF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요거는 뭐 IX 한 게 아니라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서 여기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mixref 닷 요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뭐가 빙글빙글 돌면서 약간 기다리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missing terminate 뭐 missing terminate starting 아 튜토리얼 여기 아 이것 때문에 그래. 다시 format 닷 이 파일 때문에. 자,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지느냐니까, 요게 만들어집니다. 요거, 요 파일. 저 파일 모듈들 간의 관계를 보여줘요. 요걸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 그래프로 보고 싶다. 요게 XREF 그래프 닷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다시 요 명령. 요걸 좀 됩니다. 닷, 등등 있는데, 요거 하려면 뭐, 그 전에, 여기 들어왔어. 그래피츠 ORG 여기 들어오셔서 모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환경 리눅스나 윈도우나 맥에 따라서 먼저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명령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요 시각적으로는 화면 여기 만들어져요. XREF 그래프 PNG PNG 파일은 그림이에요. 지금 내 앱에 있는 모듈들 간의 관계. 지금 얘는 혼자 놀고 있죠. LX3BX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 내용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다음 것도 같이 볼까요? 다음 크레도도 있는데 크레도는 지금은 딱히 쓰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LX 1.6 부터는 포맷을 자동으로 지원하니까 이게 포맷 하는 건데 지금은 딱히 쓰이지 않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다음에 볼까요? 다음 예제 하나 간단한 예제 있는데 롱 러닝 컴퓨테이션 요거 보죠. 롱 러닝 컴퓨테이션 요거 지금부터는 이제 IX 환경에 들어서 보죠. 그래서 IX 환경에 들어가서 자, 봅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자, 여기까지 요만큼이에요. 펑션 어나니머스 펑션 하나 탈림 슬립 0.5초죠. 0.5초 요런 펑션 어나니머스 펑션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롱 러닝 컴퓨테이션 호출 하면은 자, anonymous function, 람다라고 그러죠? 람다 function 호출할 때는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점 찍어주고, 가로, 아규먼트 해서. 뭐라 뜨있나요? 뭐, function에서 error가 떴습니다. long running computation, 뭐, error가 뜰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남벌. 그렇군요. 우리 그걸 안 줬네. 아규먼트를 안 줬네. 아규먼트 1 줄까요? 1 하면은 0.5초 뒤에 result for 1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걸 50개를 돌리자는 겁니다. 50개 돌리면은 computation result에서 fn 50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25초 뒤에 결과가 오겠죠. 하나당 0.5초씩이니까 25초 뒤에 이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 time tc 이것도 우리 전에 썼던 겁니다. 시간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5초 아직 안 지났나? 안 지난 모양이네요. 하여튼 25초 지나면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자, 패치 리졸트에서 리졸트를 이렇게 받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네. 잠깐만. 요 이남 해서 result number 이남 map long learning computation 1부터 50 computation result에 담겨 있겠군요. 그죠? computation result를 호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지금 담겨만 있습니다. 놓진 않아요. 일단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출력까지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25초 동안 블럭입니다. 이게 블럭킹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non 블럭킹이 아니라 블럭킹 프로세스. 그렇죠? 자, 기다려볼까요? 25초가 지나지 않았나요? 지났을 것 같은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네요. 컴퓨테이션 이제 나왔습니다. 25초 더 걸린 것 같아요. 왜 그렇죠? 50개고 하나당 0.5초니까 25초 맞는데. 자, 어쨌거나 자, 패치 리졸트에서 이번에는 컴퓨테이션 리졸트 받도록 구성을 하고 일단 패치 리졸트라는 anonymous function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anonymous function 하나 구성을 했고 그런 다음에 min은 self로 하고 variable 하나 구성하고 computation result inam map 해서 spawn을 또 spawn 그죠? spawn에서 spawn 문법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spawn fn 이렇게 돼. send me computation result 쪽쪽해서 inam map patch result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해서 땅 돌려볼까요? 돌리면은 이번에는 컴퓨테이션 리졸트 해서 얘를 호출해야 되겠죠. 호출을 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2.5초 만에 나오죠. 그죠? 이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컨커런시 예제입니다. 간단한 컨커런시 예제. 이거 뭐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예전에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그냥 한번 살펴봤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실제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다음 장 챕터 3부터 시작을 하죠. 챕터 3입니다.